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유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생방송 뮤직뱅 생방송 뮤직뱅 공 아린 수빈입니다. 힙합 한류여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예금자 여러분. 뮤직뱅크 37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원영 엔하이픈 성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행장 근무 첫날입니다. 와, 이렇게 스페셜 무대도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드디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사실 티 안 내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빨리 뛰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긴장도 풀 겸 은행장이 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는 37대 은행장이 돼서 정말 대견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은행장으로서 매주 달달한 금요일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뱅크 37대 은행장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금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대망의 첫 라인업 소개 시작해볼까요? 영원한 사랑을 기다리는 우주 조승현 씨가 웨이팅으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요. 혼란스럽지만 뜨거운 엠플라잉의 청춘가 소버. 어디든 따라가고 싶은 골든차일드까지
두근두근 떨리는 솔로 데뷔를 앞둔 분들이죠. 영재 씨와 조유리 씨도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 확인해 볼 거야. 함께 보시죠. 지난 K-POP 한류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지난 K-POP 한류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짜잔!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예금주 여러분.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의 심장 휴닝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훈 씨가 초대했다는 엄청난 분이 바로 휴닝카이 씨였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성훈 씨를 대신해서 1위 은행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1위 은행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훈 씨의 목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휴닝카이 씨, 바로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 네, 퍼포먼스 천재 두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나를 찾아 나선 티오원과 차원이 다른 프레쉬 아이칠링까지. 그 전에 애절한 위로의 멜로디 정동원 씨의 컴백 무대 먼저 만나볼게요. 잘 가요, 내 사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인사드리게 되어서 짱 외로운 체리토끼 원영은 행장입니다. 잠깐만요. 짠!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예금주 여러분. 1일 은행장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원영씨, 오늘은 제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주현씨 너무 반갑습니다. 의상도 너무너무 근사한데요? 네, 뮤직뱅크 1일 은행장인 만큼 신경 써서 입어봤는데 예금주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렇게 멋진 주현씨와 함께하니 저도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아, 근데 사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닉네임이요. 원영 은행장님은 짱 귀여운 체리토끼시잖아요. 맞아요. 닉네임이라. 그럼 주현씨도 별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1번, 어흥, 아기 호랑이. 2번, 1 더하기 1은 주요미. 아, 저는 1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토끼랑 호랑이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대로 인사드릴까요? 짱기현 체리토끼 원영 은행장과 어흥 아기 호랑이 주현 은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크.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17년 만에 솔로 정규앨범 강타씨와 더 깊어진 감성으로 돌아온 김주한씨는 물론 치명적인 퍼포먼스 원어스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위키미키 최유정씨의 솔로 데뷔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9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유후. 오늘은 짱짱 신난 체리토끼 원영은행장. 제가 왜 신났냐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분이 오늘 1일 은행장님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오실 때가 됐는데. 아, 장원영씨! 네? 여기가 바로 차린 게 그렇게 많다는 뮤직뱅크인가요? 영지씨 어서오세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차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똑바로 잘 찾아왔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예금주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뮤직뱅크 예금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은행장 맡게 된 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로 대한민국 1등 토끼, 1등 체리, 1등 공주 원영 각기와 함께 맴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에 저도 한미천 땡겨볼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ake some noise! 와우, 역시 나는 이영지. 네, 우리 오늘을 위해서 같이 구호도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원영! 영지! 원영지! 포에버! 네,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우리 원영지 보헤버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볼까요? 좋아요! 자린 게 아주 많은 오늘의 뮤직뱅크. 먼저 거침없는 질주 NCT 127과 초강력 퍼포먼스 엔믹스, 당탄 에너지 로필루스의 컴백 무대는 물론 두근두근 핫데뷔 미미로즈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와우, wow, it's so nice, it's good. 나는 그 마음을 좀 봐야 쓰겄어. 네, 그럼 저희는 9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와우, 여름이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한류열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진화하는 K-POP 한류열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진화하는 K-POP 한류열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네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미니미니 채미니 채미는 냉장 짱귀여운 제이토끼 원형냉장 우리는 미니형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채민씨? 아, 기운이 난리가 없잖아요. 예금주분들, 제가 오늘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요. 오늘 원영 은행장님이 바로 마지막 출근입니다. 아, 채민씨,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었어요? 네, 이제 못 보잖아요. 누가 영영 헤어진대요? 저 원영 은행장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채민씨랑 우리 뮤직뱅크 보러 아이브로 자주자주 찾아올 거라고요. 정말요? 네. 약속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뚝 하세요. 자 그럼 예금주분들 다같이 새끼손가락 들고 약속해요. 약속. 약속.
약속. 자, 그럼 오늘 진행도 제가 한번 마지막까지 씩씩하게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원영 선배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라인업 소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거부할 수 없는 중독성 몬스타엑소와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돌아온 SF9은 물론 에이티즈, TO1, 우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또 해주신 또 이제 뮤직뱅크 은행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신 장원영 씨께 이제 정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원영 씨, 그리고 이거는 사실 원영 씨를 위한 트로피입니다. 어머, 에? 오, 우와, 아, 어떡해. 꽃다발 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해. 지금 플랜카드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 네, 저도 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도 자, 그럼, 네. 네, 해주세요. 네, 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우리 뮤직뱅크와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감사한 기억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PD님들, 스태프분들,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항상 금요일 빛내준 우리 채민 씨한테도 너무 고마운 점이 와닿고 오늘 이렇게 같이 있어주신 아티스트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금요일 기다릴 테니까 저 원영 은행장도 잊지 마세요. 뮤직뱅크 채민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원영 씨와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원영 씨에게 배운 만큼 앞으로의 또 뮤직뱅크 제가 한번 더 열심히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했어요. 안녕. 울지마, 울지마.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